근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만나이로 바뀌었는데 삼재에다 9시까지 겹치신 게 됐어요. 이분들이 관제수가 있어요. 누명을 쓴다거나 부설에 항상 오르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고수에 건강수까지 치는 격이에요. 뭐를 해도 되지도 않고 상혼살까지 들은 형국이지. 건강했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암이 오거나 바가지에 자기 사주를 써가지고 대문 앞에서 쪼개면 저번 시간에는 한번 2023년에 좀 대박 날 수 있는 나이 한번 여쭤봤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도 있을까요? 있어요. 새해 태어난 세 분. 아 근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올해부터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바뀌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괜찮은데 만 나이로 바뀌었는데 삼재에다 9수까지 겹치신 게 됐어요. 이분들이. 84년 쥐띠. 원래 만 나이로 안 따졌으면 40살이니까는 삼재만 있는데 만 나이로 하니까 39살 쥐띠 9수에 삼재까지 겹치면 죽을 형국이지. 관제수가 있어요. 관제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쓴다거나 구설에 항상 오르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그리고 용띠 64년생. 이분도 원래 만 나이로 안 따지면 60살인데 만 나이로 따지니까 또 9수에 삼재. 사고수도 있지만 사고수의 건강수까지 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은 좀 조심해야겠네. 건강들. 사고운 건강 쪽으로 치니까 암이 오거나 아니면 사고가 크게 나거나. 44년생 원숭이띠. 80살인데 79살로 가니까. 이분들은 뭐를 해도 되지도 않고 사고수에 관제수에 구설수에 상혼살까지 들은 형국이지.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했다가 사고로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암이 오거나. 뒤에 59세와 79세 분들은 좀 건강적으로 좀 많이 원래 나이가 들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건강 쪽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 40살보다는 건강을 잃으면 그냥 그 사람은 없는 거잖아. 차라리 돈으로 치거나 돈으로 쳐서 다시 일어설 수는 있어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 이 세 분의 좀 공통점이 진짜 삼재 9수. 이 삼재 풀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은. 예, 그렇죠. 풀이를 못 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을 안 믿더라도 두레박 같은 나무로 된 바가지. 그거를 가지고 자기 바가지에 자기 사주를 써가지고 대문 앞에서 힘껏 다 쪼개면 그 사람 인생이 좀 많이 바뀔 거야. 좀 많이 없어지지, 그 살들이. 대체 방편? 그렇다면 삼재랑 9수랑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9수가 더 힘들다고 봐. 왜냐면 삼재는 12년 만에 오잖아. 9수는 더 빨리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9수가 좀 힘들어. 오히려 9수에 좀 안 좋게 돼서 점집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많아요. 삼재보다. 삼재라고서는 다 안 좋지만은 않거든요. 좋은 삼재도 있어. 근데 9수는 무조건 안 좋다. 이 지금 39, 59, 79 이 세 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나이 순위로 뽑자면 1위가 44년생 원숭이띠지. 왜냐면 상문살이 세게 든 형국이니까.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은 갑진생. 이분은 돈으로 치고 건강으로 치고. 근데 쥐띠는 관제수. 뭐 경찰서를 가든가 감옥을 가든가.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 힘들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박을 깨는 것도 알려주셨는데 그거 했는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누구나 그릇 큰 이 정도의 큰 그릇은 있잖아. 바가지나 뭐 이런 이게 그릇 같은 거 쓰댄 그릇이든 뭐든 만약에 바가지 깨서 안 되면 만 원짜리에 자기 사주를 써. 쭉 가라앉을 때까지 그거를 해.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게 3일 동안 안 가라앉으면 다른 지폐로 바꿔. 그렇게 해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가라앉는 거 보고서는 끝내. 그릇 안에다가 만 원짜리 넣으라는 거죠? 물 넣고. 물을 넣고 만 원짜리 올려 놓는데 그게 가라앉아야 돼. 그렇게 해서 좀 내려앉고 그냥 버리고. 다 버리고 그 만 원짜리는 부적처럼 지갑에 들고 다니고. 말려서. 왜냐면 내려앉는 형국이잖아. 사주들이 그 돈으로 내려앉게 해가지고 자기 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갑으로 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면 그분들이 좀 편안해질 거야. 그거는 무조건 돼.
무당집에 올 자신이 없거나 이런 거 안 믿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 알려드린 거는 꼭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면서 고난 겪을 거를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